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? 나의 모든 재산을 DL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한다.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우리 무슨 따로 남겨놨다더니. 태풍 오빠 이름 앞으로 그 남긴 그거 건물 딸랑 그거 하나. 건물하는 거 없어? 차호석 회장님 연결 부탁드립니다. 메모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예, 전에도 메모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또 전화드린 겁니다. 다시 메모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예, 이번에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. 제비꽃 손수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요? 예. 만나기 힘들어서요. 대체 어떻게 해야 차 회장을 만날 수 있지? 다음 강연자는 DL그룹의 차우석 회장님이십니다.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진출하면서 광폭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DL그룹 차우석 대표가 얘기하는 성공 스토리. 다음 주 수요일 날 3시 녹화 예정이고요. 당첨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여보. 아니, 당신 어쩐 일이에요? 그냥 집에 있으려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왔어요. 아 참, 넥타이 고마워요. 아까 리허설 때 감독이 무대랑 의상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하더군요. 다행이네요. 잡지 촬영에 방송 프로그램 강연까지 이제 당신 바빠져서 얼굴 보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몰라요. 회장님, 예, 녹화 들어간다고 합니다.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 마세요. 전 여기서 보고 있을게요. 그럼 다녀올게요. 업계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PPO죠. 시간, 장소, 상황에 따라 맞는 옷을 챙겨 입자는 말인데요.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추운 겨울 차별 없이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자는 창업주의 누구나 정신이 DL그룹의 모토입니다. 누구나 편히 입을 수 있고 누구나 입어도 어색하지 않은 옷을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 할 수 있죠. 질문 있습니다. 사람이 어떻게 차우석 회장님께 물어볼 게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